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4월 셋째 주 연수 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최근 버스 승강장 7개소에 환경 친화적인 고정식 바람막이의 시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연수초등학교 버스 승강장 등 7개소에 설치한 고정식 바람막이는 기존 탈부착식 바람막이에 비해 초기 설치비는 2.5배 정도 소요되나 최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탈부착식 바람막이의 경우 오염과 찢어짐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어 매년 폐 비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는 100% 시비보조로 원도심 4개소, 송도국제도시 3개소 등 7개소 버스 승강장에 고정식 바람막이를 시범 설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고정식 바람막이에 대한 버스 이용객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하반기에 예정인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도 고정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수구가 도심 속 휴식 공간과 농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옥련동 석산 텃밭과 송도동 송도 행복 텃밭 493구좌 2개소의 도시 텃밭을 개장했습니다. 이번 도시 텃밭 분양에는 3,1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옥련동 석산 텃밭의 개장 행사는 분양받은 구민 80명을 오전 오후로 나눠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송도 행복 텃밭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개장 행사는 생략한 채 참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도시농업의 의미, 씨앗 파종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받았으며, 잎채소, 열매작물 심는 법등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 텃밭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구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할 도시 텃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가 해찬솔공원과 캠퍼스타운 2번 출구 인근 국제 2호 경관 녹지에 심은 튤립꽃이 만개했습니다. 이곳은 6만 5천 송이의 형형색색 튤립 꽃밭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활기 넘치는 봄 기운을 선사하고 있으며 3월 말경에 개화하여 4월 말까지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가족 단위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코로나 블루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봄내음 가득한 꽃들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코로나 블루를 벗어나 좀더 건강한 기운을 갖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계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 식재를 통하여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캘리그라피 취미와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50세에서 64세 연수구민 중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3일 금요일까지이며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 거주 중인 청년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 씨앗 통장을 지원합니다.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매달 지원금 15만 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3일까지이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문의 사항은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봄향기 물씬 파릇파릇한 미나리가 제철입니다. 마침 영화 미나리가 각종 해외 영화제 수상을 하며 미나리 소비가 덩달아 늘고 있다는데요. 미나리의 장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여린 잎을 날것으로 먹거나 줄기가 굵어지면 데쳐서 나물이나 국, 볶음, 전 등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당은 소화기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연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